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올겨울 사랑의 온도탑도 예년처럼 끌어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경제가 잘 돌지 않아 후원이 줄어들고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무료급식소들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위화감을 주는 무료급식소라는 간판을 내리고 행복한 한끼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봉사단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우성문 기자가 행복한 한끼 나눔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낮에도 온도계 수은주가 영하권에 머문 겨울날, 점심시간이 임박하자 달서구 성당동 한 봉사단 건물 안으로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급식 봉사를 해온 이곳은 지난 연말까지 걸려있던 무료급식소라는 간판을 떼고 행복한 한 끼를 나누는 곳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위화감을 주는 무료급식이 아니라 밥한끼 나누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계속 이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무료급식하는 자체를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한 끼로 바꾸니까 친구들끼리 행복한 끼에 밥 먹으러 가자는 이런 이야기가 대화가 되는 것 같아 상당히 좋습니다. 이웃들과 점심 한끼 함께 하려고 모인 어르신들에게 단순히 식사 대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공연과 영화 상영도 합니다. 경품 추첨에 당첨되면 후원받은 생활용품을 덤으로 받는 행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밥상 물가는 오르고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최대 35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어려움은 많지요. 주위에 요즘은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홀로 계시는 분도 많고 해서 이렇게 급식한데 한 끼라도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하고 집에 가면은 내 몸은 조금 고단해도 참 흐뭇하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경기 침체로 사랑의 온도까지 내려간 상황. 사랑의 온도탑 모금 캠페인 종료일을 불과 20일 앞두고 있지만 아직 대구 지역 나눔 온도는 목표인 100도에 미달하는 84.8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가 냉각되지 않도록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려는 온기가 더 필요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